뭔 게임일까? 일단 뭐 영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헤로이코. 웰컴 투 카드크롤. 내 이름은 홀. 머시기.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려줄게. 던전 54장의 카드로 클리어해야 돼. 왼쪽에 알려줄 거야. 여긴데 여기. 얼마나 남았는지 여기 알려줄 거야. 이게 네 아바타야. 체력이랑 돈 얼마 있는지 알려줌. 네손두 게임 아이템 깰수 있음. 그리고 가방 슬롯 있음. 빈 공간 위에 네개 있음. 라운드마다 덱에서 채워줄 거임. 이렇게. 내 던전 덱은 항상 건방패, 코인, 포션으로 될 거임. 장착하셈. 드래그앤드롭, 검이랑 방패를 끼셈. 그리고 포션을 백팩에 넣고, 뭔 소리지 이거는? 한번 손에 장착한 거는 디스카드 할수 없다는 얘긴가? 무슨 말이지 이거는? 항상 세 장의 던전 카드를 제거해야 한다. 내 던전 덱은 언제나 몬스터 카드를 검으로 때려봐라. 얘기. 제거하면 Equip the Shield. 방어라고. 방어는 내가 따로 조작할 필요가 없나? 방패만큼 데미 아나 이것도 내가 조작해야 돼? 아야. 쟤는 공격하고 나면 죽네. 백팩에서 포션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어. 폰트 가독성이 좀 떨어지네요. 영어를 많이 안 읽어봐서 그런가? 이 골드 너 가져. 하이스코어를 알수 있어. 봐봐. 몬스터가 많지? 4개 던전 카드 중에 아무거나 제거할 수 있어. 히트 포인트를 뭐 소모한다 이 얘긴가? 4개 던전 카드는 덱 아래에 깔릴 거야. 야. 언제나 던전 카드나 아이템을 가방에서 숍박스로 판매할 수 있다. 다시 뽑는 게 HP가 되는군요. 몬스터 카드는 팔수 없다. 벚코인 카드는 선물을 줄 것이다. 검이랑 쉴드, 그리고 코인 카드를 샷박스에 올려라. 여기 약간 전리품 같은 건가? 코인은 가방에 넣는 거랬지? 아니네. 아, 코인은 그냥 감사합니다네. 다른 다섯 게임에서 랜덤 능력.
카드를 멋되게 추가해라 그런 건가? 아, 코인은 그냥 선물 주는 거 지급이군요. 그냥 땡스 나오고 끝이네. 우클릭하거나 카드를 잡고 있으면 툴팁 능력을 볼수 있습니다. 뭐 제대로 안 나와. 아, 왜 나오다 마는데? Push back a dungeon card into the deck.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던전 카드를 덱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느낌인가? 덱으로 던져 보내는 게 있는 거 보면은 몬스터를 죽이는 거랑 덱으로 돌려 보내는 게 다른 개념인가 보네. Very good. 진짜 게임을 시작해 볼까? 한잔하고. 포션은 챙기고, 검은 장착하고. 이렇게 10댐을 맞아야 돼? 아니면 내가 이걸 해야 돼? 10댐 맞고 포션 먹어도 될것 같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건가? 아, 디스카드 안 된, 아, 포션, 뭐지? 세 장만 디스카드 하면은, 그 다음은 넘어가는 건가? 그러면 여기서는 남은 거 어떻게 디스카드해? 아, 그냥 상점에 바로 팔 수가 있어? 코인은 그냥 단순히 점수인가? 아, 근데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던전에 있는 몹들은 다 잡아야 되는 시스템이지. 규칙 자체는 되게 단순하네. 베니쉬. 덱 자체가 던전이고 모든 덱을 없애야 되는 거구나. Redraw all dungeon card. Redraw? 아,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다 Redraw 한다는 거 아니야? 소울리터. 그러면 내가 저거 포션 다 땡겨 먹은 거는 별로 잘한 행동이 아니었나 본데. 아, 손이 안 비어 있어서 못 쓰는구나. 뭐, 왜안 돼? 아, 이렇게. 개인 라이프 이퀄드 투더 밸류 온더 셀렉 던전 카드. 현재 체력을 선택한 던전 카드에 맞추는 건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나? 코인. 인큐버스. 아, 방패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검으로 때리고,
한대맞은다음에포션을먹고포션아이즈검으로자르고서순겜뭔가지금까지느끼기에는뭐별거없어보이는데근데뭐게임이단순하면좋은거지포션아이즈이거무슨능력이지아이템카드를랜덤한포션카드로바꿉니다세크리파이스어택어몬스터카드폴더어마운트오브더플레이어즈라이프미싱내라이프잃은만큼데미지준다는건가요아이템카드하나를랜덤한포션카드로바꿉니다아팔까몬스터카드는팔수없지근데뭐이대로가면은그냥무난하게이기겠는데소울이트한테한대맞고그다음에칼로치고세크리파이스로마무리여기서이제남은저골드가그거지점수65골드를루팅했고남은보너스가22골드가됐다검카드방패카드는오버딜가능한게방패니까방패가좀더좋은아이템인것같아요돈아씨잘못때렸네아핸드가풀이구나어떻게하면좋을까손에서는이거디스카드가안되니까이런식으로되면은게임오버구나일단베니쉬하자게임오버당하긴싫으니까아이것도바로못쓰는구나아칼로찌르면되는구나이러고포션먹고아이래도핸드풀이네코인주면그냥잃어버리지아이렇게하면되겠다아잠깐만저것도그냥디스카드되고아뭔가약간좀이것저것많이꼬였네고블린처리하고체력회복하기에괜찮은것같네그러면이렇게맞고포션먹고이거가져온다음에여기서는어떻게처리해야될까약간이거숫자계산하는게좀중요하구나검으로저거벼룩잡고리치로리치맞나이거이걸로나중에체력높은애나오면은체력한번채우는식으로검두개로뭐이렇게보면되게간단하고쉬운게임같은데
아, 뭐야, 바로 먹으면 안 돼. 일러스트 바뀌는 것도 나름 재밌네. 아이템을 포션 카드로 바꾸는 거지. 한대 맞고, 포션 먹고, 포션 아이템 들고 가고. 아, 이거 돌려야 되나? 소울리터가 저기 깔려있는 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데. 아이템 카드를 랜덤한 포션 카드로 바꿉니다. 여기서 안에 싹다 집어넣는 게 나을까? 근데 소울리터랑 언제 한번 싸우기는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일단 이렇게 하자. 소울리터 잡을 만한 카드가 나올 수도 있잖아. 실드, 스워드, 쉐프. 이러면 잡을 수 있지. 그리고 푸셔나이즈로 저거 쉐프 바꿔주고. 아, 아이템은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뭐, 이 정도면 일단 이득이지. 냠냠냠냠. 스워드, 포션은 가방에 넣고. 세크리파이스. 일단 소울리터 잠시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저거 나중에 다시 나오는 거지. 일단 세크리파이스 높은 데미지 보려면, 뭐야, 끝이네. 해치웠나? 상점에 팔아서 득점 더할 수도 있네. 난이도 조금 더 올라가는 건 없나? 백. 아, 이런 식이구나. 아닌가? 콜렉션. 해금하는 식인가? 아, 게임 종료할 때 모은 그걸로 해금하는 건가 보다. 카드팩을 까야 되네. 카드팩 주냐? 뭘로 해금? 아, 이거 누르면 해금이구나. 배쉬. 아, 이거는 위에다가 장착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은 카드, 이게 부스터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냥 카드 한 장씩 해금을 하는 거네. 그리고 다섯 개 슬롯 중에 장착해서 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이해하는 그런 해금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네. 요거 말고도 해금 요소가 더 있나? 모바 던전 카드를 던전 카드를 덱으로 돌리고, 어빌리티 카드를 리플레이스 한다. 근데 이 게임 자체가 가벼운 게임이에요. 가격도 가볍고, 플레이 타임도 그 정도고. 깔끔한 그래픽으로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아무튼 뭐가 얼마나 더 있는 거지? 다른 클래스가 있네. 네, 3,000원 정도 게임이라서 그렇게 많은 볼륨은 기대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700원의 고민? 그 정도인가?
하긴 뭐 얼마나 가벼운가 해도 근데 이 게임은 어떻게 해야 실패하는 거지? 지금으로 보면은 뭔가 실패할 만한 요소가 없는데. 굳이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포션, 이거 팔아야 되나? 뭐 굳이라는 생각은 들긴 한데. 베니쉬, 모든 던전 카드를 리드로 합니다. 해금한 카드다. 던전 카드를 덱으로 돌리고 리플레이스? 양손의 방패. 으악! 잠깐만, 실수했다. 아, 이게 검이랑 다르네. 나왜 이대만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 검처럼 생각했다. 그냥 검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속으로. 어우,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한대 맞고 포션 먹어야 되나? 소울리터 이렇게 쉽게 처리했으면 좋은 거지. 배쉬. 쉴드 웨폰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뭔 소리지? 장착한 쉴드에 사용합니다. 이런 느낌인가? 때릴 때마다 내구도 감소. 써보자. 아, 손이 비어 있어야 되지. 이거는 죽었네. 킬각이네. 야, 이렇게 킬각이 떠? 이거 운빨 존나 깨. 뭐지? 운빨 게임인가? 아닌데. 일단 가방이 존재해. 내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가방이 있어. 방금은 가방에 그지 같은 거 넣어놓고 다녀서 진 거지. 아, 이런 식으로도 될수 있겠다. 아무튼 손에 있는 카드를 못 버리는 게 중요한 구석이긴 하네. 엑스체인지. 던전 카드를 이것도 한번 써볼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 아이템 카드로 바꾸는 거구나.
아이치 현장. 한개 버려야겠네. 리치 세크리파이스 최대 효율. 12 데미지 딜뽕. 이런 식으로 고득점을 알 수 있네. 손에 뭘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낮은 점수인 애들이 좀 요런 카드들을 빠르게 디스카드 해주는 게 좋겠네. 거기서 이제 이득 본 것들을 싹 다 점수로 가는 거지. 아, 시팡패. 저거 자꾸 실수한다. 뭔가 그냥 되게 가벼운 게임이네. 방패를 들었지만 노가드. 방패를 위해 몸을 던지는 게 하스스톤 같네요. 딱 모바일 느낌이기도 하네요. 이쪽에 있는 걸 얼마나 잘 쓰냐도 중요하네. 칼은 들고 가고 트롤한테 맞고 포션은 들고 가자. 다음 턴에 포션을 바로 쓰고 쉴드 들고 가고 칼로 때리고 이러면 이제 이 데미지 손해본 거고, 이게 점수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게임 난이도 자체는 쉽게 잡아놓고 그냥 점수 1없음 하고 때우는 느낌인데, 클리어보다 약간 고득점의 의미가 있네. 게임 규칙 자체는 되게 그냥 더하기 빼기밖에 없다. 팔자리 빼고 포션으로 바꾸고 모든 던전 카드를 리드로 합니다. 되게 가벼운 게임이네요. 아니면 뭔가 해금 효과가 매아 미쳐서. 야, 집에 가 니들. 꺼져. 꺼져. 소울리터 두 마리가 튀어나오네. 운발 게임이 이걸.
이런 것도 조금씩 데미지 손해보는 게 아깝네. 약간 아무리 봐도 이게 약간 저 약간 그뭐 솔리테어 이런 느낌인데 게임이. 소울리터 두 마리 남았지? 맞고 리치 쓰고 잠깐만 이거 딱대부로 죽나? 야 이거 지금 필요 없지 이거 딱대부로 죽은 거 같은데? 안 돼요 이걸 점수 욕심내다가 딱대부로 죽네 아 아까 포션 막 버리다가 그러네, 이렇게 보면은 막 그렇게 쉬운 게임은 아니네. 근데 이 쉽지 않다는 게 그냥 대부분의 운인데. 한, 운 7, 기삼. 하긴 뭐 가볍게 하기에는 요 정도 비율이 날지도 몰라. 모임! 아니! 여기서도 에이미! 참네. 아, 뭐야. 꺼져. 아, 잠깐만요, 님들. 아, 절 집에 가요. 왜안 돼? 뭐야. 아, 이거 가져오면 안 되는구나. 또, 아씨. 이걸 또 죽네. 뭐야. 사실 개 어려운 게임이었던 거임. 소울리터 이거 덱 미리 볼수 있나 혹시? 덱 리스트? 이거 너무 실력 게임인데 이거? 응? 와, 잠깐만. 네, 괜찮아. 이제 소울리터 처리할 포션 있으니까. 야! 아, 그래도 리치 나옴. 개꿀인데? 응? 개꿀. 리치 잘 뺐는데? 응? 왼쪽 난간 애벌레요. 그림 아니냐, 이거? 야놈. 칼집. 아, 뭐 게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네. 포션아이즈. 아, 손에 낀 거는 안 되는구나. 아, 이것도 실수인가 보다. 코인도 포션화해도 되나? 왜 교환비가 1대1이죠? 배쉬
대시 한번 써보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 요렇게? 배시 좋네. 근데 너무 싸구려 방패에다가 썼다.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 게 이득은 더 챙길 수 있지. 칼은 오버 데미지 안 넣는 게. 야, 끝났는데 왜안 끊느냐? 방패는 오버딜 받고 포션 먹고. 뭐 근데 이게 모드가 이게 끝입니까? 주인 양반이 서서 화냅니다. 디스카드하기 쉬운 카드들을 위에 올려놓는 게 좋은 방법이네. 근데 그렇게 했다가 손이랑 가방까지 꽉 차면은 그건 또 손해고. 야, 소울리트 나와봐라. 혼쭐을 내주마. 뒤졌다. 넌 뒤졌다. 샥. 개꿀. 운빨 게임이구만 이거. 아, 맞다. 오버딜 나면 손해인데. 딱댐이 중요한 것이다. 리치로 피 이득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쓰자. 9 정도면 뭐, 이제, 제일 높은 애가 10이니까 9 정도면은, 뭐, 완벽하게 좋진 않지만. 때리고, 맞고, 포션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맞고, 포션 먹고. 아. 이땐 이렇게 맞는 게 나은가? 이렇게 맞고, 포션 먹고, 건방패. 방금도 체력 회복 손해봤네. 베니쉬. 아, 뭐야. 아, 주고받는. 아이, 점수 손해봤네.
그치야, 여기서 뭐 카드 해금 해봤자 뭐 별거 없을 것 같고. 아무 모드나 스무 게임을 승리하세요. 아니, 이거 해금해보고 싶은데, 스무 번이라 이길래. 아니, 적어도 다른 캐릭터라도 좀 해보고 이러야 되는 거 아니야? 스무 번은 너무 많소. 반복 플레이가 지루하면 재미없단 뜻이지. 근데 뭐 간단한 게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PC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빵. 배쉬 이거 개꿀인데? 갓카드였잖아. 여기서 트롤한테 한대 맞고 세크리파이스 각을 보는 게 낫겠다. 배쉬 치고 코인 챙기고 아씨 코인을 손에 챙겼어야 했네. 뭐 세크리파이스 각 만드는 거야 쉬우니까. 아씨 익스체인지. 실드로 치고 각을 만들자고요? 그거는 뭔가 운빨에 많이 기대는 것 같은데. 하긴 뭐 운빨 게임에서 운에 기대는 게 뭐가 나빠. 실수했다. 가방은 웬만하면 좀 비워놓는 게 낫겠구나. 세크리파이스 각 너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또 핸드 터지지. 체력 4인 상태에서 세크리파이스도 못 쓰고 베니쉬를 거는 거는 손해가 좀 크지 않을까요? 세크리파이스 욕심 부려보자. 베니쉬도 있으니까. 아씨. 가방을 좀 비우자. 저놈의 세크리파이스 때문에 닫고 있는 거 아니야, 씨. 소리터. 한대 맞고 세크리파이스 쓰고 싶은데 세크리파이스를 못 써.
뭐 써? 뭐야, 마지막이잖아. 베니시 돌릴까? 어차피 마지막이면 똑같은 거 아니야? 전부 다 먹자. 근데 이거 딜 애매하죠? 지금 9뎀이지. 에이 참네. 이렇게 교환해도 9뎀이니까. 아씨. 세크리파이스 이득 하나도 못 봤네. 에이 뭐 그래도 하자.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더 이득이지. 아닌데. 남은 체력도 보너스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참네. 그 솔리테어 하는 거랑 별로 크게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아야, 양손에 포션. 트롤. 트롤롤로 칼로 찌르고 맞은 다음에 포션을 챙긴다. 포션을 먹고 맞은 다음에 포션을 먹는다. 실드를 챙긴다. 세이브 파일요? 뭐 인터넷 어딘가에는 올라와 있을 것 같긴 한데. 포션 먹고 맞고. 뭐 익숙해지기 쉽고 한번 익숙해지면 오래 플레이할 수 있겠구만. 할지 페니쉬 포션 팔까? 아니야, 팔짜리 포션 파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쉴드 챙기고 베니쉬 하자. 되게 배쉬가 들어있을 거니까 조금 쉴드를 아껴 놓을까? 근데 안 나오죠? 나왔다. 소울이터. 포션 먹고, 방패 부수고, 코인 먹고, 익스체인지로 트롤 바꾸고, 배쉬 나왔다. 쉴드 끼고 배쉬 장착하고 빵 배쉬로 극한의 이득 봐야 함. 개꿀 갓 카드네. 딱댐 너무 편안하고. 리치 나왔네. 잠깐만, 이거 핸드 또 모자라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도 팔수 있나? 손에 있는 건 디스카드가 안 되지. 리치가 더 밸류 높을 것 같으니까 리치를 들고 오자. 손좀 비우고. 벼룩. 뭐야, 트롤이 끝이야? 체력. 점수 손에 좀 보네.
아이템도 그냥 디스카드 되고 끝이잖아. 뭔가 몇판 하다 보니까 점수 자체는 좀 늘어났긴 했다. 조금 더 고득점하고 있어. 아니, 찍. 아니, 재수 없구만. 운발 게임이 그렇죠. 쉴드 맞고. 10짜리 포션. 아, 뭐 포션만 자꾸 나와. 아, 이거 재수없네. 이제 좀 괜찮게 나왔구만. 대보. 코인 2 데미지, 포션 딱 데미지. 4뎀, 8뎀. 포션 아이즈. 아이템을 포션 카드로 만듭니다. 체력 조금 아껴놓을까? 파이어램. 쉣. 방패 깨고, 칼 들고. 포션 먹고, 검 들고, 쌍검. 아이고, 왜 또 그지같이 나왔네. 아니, 팔까? 팔자. 되게 아직 배쉬 남아있지 않나? 7짜리 들고 있자. 검을 못 쓰는 경우는 있어도 방패를 못 쓰는 경우는 없겠지. 배쉬 나오긴 했는데, 에뭐 이러냐? 드루 개 꽂았네. 아 잠깐만 이거 수순. 아, 잠깐만. 답은 이거밖에 없다. 배쉬 걸고, 포션아이즈로 단검 바꾸고, 포션 먹고, 이걸로 다 때려 부순다. 7뎀, 6뎀, 3뎀, 5뎀, 4뎀, 3뎀, 2뎀, 한대 맞고, 회복하고, 때리고, 맞고. 최고점 달성. 그렇군요.
해금할 수 있는 요소가 더 있지. 킬링 블로우. 던전 카드 데미지를 제거합니다. 스틸. 예, 고득점 게임. 사기 카드 없나? 챔피언. 아, 이게 사기 카드인가? 뭐야? 진짜 사기 카드잖아. 아닌가? 던전을 나가고 승리합니다. 아니야? 이거? 페이스. 더블 더 밸류 오브 더 넥터 3 카드 프롬 더탑온더 덱. 덱 위에 있는 3개 카드가 2배 값을 가집니다. 와, 이거 진짜 신앙이네. 아, 미쳤네. 이거 몬스터도 2배 되는 거 아니야? 야, 잠깐만. 걔 하스스톤 카드네, 이거. 하긴 챔피언이 약간 엑소디아처럼 그냥 뽑기만 하면 해금 다 하겠네. 혼돈. 해금이나 일단 조금씩 해볼까? Attack between 1 and 3 monster card per 3. 1에서 3 사이의 몬스터에게 3 데미지를 줍니다. 받은 데미지를 랜덤한 던전 카드에게 반사합니다. 인접한 카드에게 데미지가 힘이 전달됩니다. 스플댐 들어간 뜻인가? 으악, 멈춰, 스플댐 무엇? 위에 있는 카드일수록 더 좋은 카드인가? 관로 감사합니다. 다섯 개 카드를 들고 갈수 있나? 스틸. If your backpack이 비어 있다면? 뭔 소리야, 이건? 래쉬 들고 갈까? 배쉬. 세크리파이스. 리플렉트 더 데미지 테이큰 반사. 다음 카드를 가방에 넣는다. 래쉬 나왔다. 근데 이건 몬스터 많이 나와야 유용한데. 네, 몬스터 한 마리만 더 나오지. 찰싹. 맞고, 포션 먹고. 아, 참, 배쉬도 저런 게 나오네. 배쉬는 일단 이득 많이 보려면은 손에서 좀 놀려야겠다.
트롤 쉴드 배쉬 다 나왔고 리플렉트 낀 다음에 오 개꿀 리플렉트 끼고 트롤한테 맞으면 열 배쉬가 일단 내가 쓸수 있는 카드 중에는 제일 좋네. 쓰기도 쉽고. 진짜 쓰기 쉬워, 카드가. 포션 점프로 바뀌었다. 일단 쓰는 게 진짜 쉬워. 검은 장착하고 포션은 배당에 넣고. 세크리파이스 각을 봐야겠지. 아, 못 봤네. 세크리파이스 각. 포션 먹고. 그냥 때려. 쉴드 팔고. 나왔다. 근데 장비가 좋아서 세크리파이스 각이 또안 나오네. 뭐야? 돈밖에 없어. 엥.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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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젠장. 기부했다. 78점. 뉴 하이스코어. 해금이 너무 늦게 되네요. 맞고, 피 빨고, 코인 먹고. 스틸이 몬스터 훔치는 거예요? 저거 방패는 들고 다닙시다. 저기다가 배쉬 발라야 돼. 어, 개꿀. 나옴. 아니, 좋은 카드 너무 일찍 많이 나오는데, 이거 팔자. 그래, 이거 다 점수 아니야. 팔어. 아씨. 한대 맞고, 포션 빨고. 아, 한대더 맞고. 칼로 찌르자. 레쉬, 찰싹. 쉴드 너무 아끼는 거 같은데, 이거 아끼 똥 되는 거 아니야?
드디어 때가 왔군. 아, 뭐야. 아이, 젠장. 이런 식이었어? 젠장. 오. 일뎀, 칼, 방패. 아니, 그냥 팔걸. 팔았어야 했다. 세크리파이스. 이제 마지막 들어오네요. 세크리파이스 포션 팔고, 세크리파이스로, 아니, 뭐야, 다 팔어. 70점 못 넘겼나. 아이고, 70점도 못 넘겼어. 해금 좀더 빨리 해주면 안 될까요? 트럴, 추럴. 어우야, 잠깐만. 배쉬 써야겠네. 6자리에 쓰는 거 조금 아깝긴 한데, 뭐 체력이 없는데 어떡해. 더 버틸 수가 없는데. 나 지금 뼈만 남았다. 세크리파이스. 아, 젠장. 아,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 젠장. 아, 내 세크리파이스. 개 아깝다. 초코밀크 스님 반갑습니다. 아이, 참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아니, 아, 팔자. 그래. 팔면 되는데. 배치가 마음에 안 들어. 소울이터 옆에 이거 쓸만한 애가 나오긴 나왔다. 이렇게 쓰는 건가? 별 의미 없네.
남은 체력은 점수에 안 들어가나? 그러면 체력 낮게라도 클리어하면 되나? 아, 잠깐만. 아, 이런 게임이었구만. 그냥 시간 때우는 게임이구만. 레벨 맞지? 아까 승천 없는 슬더스 하던 것 마냥. 뭐 이제 한건 아니죠. 아야, 아 방패 깼어야 했는데. 나의 방패를 깨줘. 90점? 사기 카드 쓰셨네. 아무튼 사기 카드 쓰셨음. 냠냠냠. 배쉬 언제 나오냐? 배쉬 언제 오냐? 그때 올란다. 리플렉트. 뭐야? 아씨, 리플렉트 안 썼어. 서순. 아, 이러면은, 야, 배쉬 언제 나오냐? 나왔다. 잠깐만, 나 지금 없다. 손이 꽉 찼어. 뭐, 이렇게 해도 되긴 되겠다. 배쉬의 시간이다. 자식들아. 아니, 체력 2짜리가, 아니,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벼룩. 실드. 플라그. 코인. 포션. 이놈 시키. 포션은 팔고, 코인은 챙기고. 배쉬가 늦게 나와서 배쉬로 이득을 못 봤네. 그래도 80점이다. 손에 있는 거는 안 팔아지지 않아요? 빰빰. 코인이다, 코인. 코인 탑승. 손에 있는 건 디스카드 불가능 아닌가? 딱대면 때려주고. 아, 저게 슬라임이었어? 저런 슬라임이 어딨어? 빨리 배쉬 나왔으면 좋겠다. 아, 여기 세 마리한테만 때리는 거야? 참네. 래쉬 세 마리한테 3 데미지 주는 거야.
Sacrifice 하면 나오나? 나왔다. 젠장. 꼬였네. 배쉬가 안 나와, 배쉬가. 아, 잠깐! 아잇! 깜빡했다. 아니? 이걸? 자꾸 검이랑 방패랑 헷갈리네요. 1에서 3셀까지 데미지. 근데 저거 전투력을 보면은 그냥 주인공이 졸라 센데. 주인공 피지컬 개쩌던데. 이 게임 최종 보스로 나오는 애보다 주인공 전투력이 더 높잖아. 소울리터 10달인데 주인공 13임. 하긴 던전 애들보다 세니까 던전을 도는 거겠지? 졸라 당연한 거였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하긴 던전보다 약하면 던전을 못 돌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패쉬. 이제 방패 하나만 주십시오. 그 7짜리 방패 어디 가냐? 6자리 방패네. 어, 7자리 방패 나왔다. 근데 이거 디스카드 안 되는데? 뭐 몇 대 맞으면 되겠지. 아, 잠깐만. 계속. 아, 씨. 어! 으! 으! 또 잘못 생각했다. 방금 죽었던 거랑 또 같은 실수했네. 아씨. 딱댐. 아씨. 또 아까처럼 실드 잘못 생각했어. 참나. 7자리의 배쉬까지 다 잡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이득 많이 보는 행동인데. 배쉬 먼저 잡혔네.
알려주십시오. 아, 이거 손해 많이 보겠는데? 그죠. 생각 없이 하게 되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점수 좀 챙기려나? 포션 다 팔고. 세크리파이스 일발 장전 발사. 이제 세크리파이스 썼으니까 포션 빨고. 5, 4, 3, 2. 1. 포션 팔고, 리플렉트 끼고, 코인 챙기고. 반사. 뭐, 아, 넘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91점. 운발게임이었구만. 슬더스였구만. 아, 왜 자꾸 하고 있지? 아씨, 잠깐만. 아니야, 도망쳐야겠어. 아,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데일리 덱. 데일리 던전 하이스코어 이름을 시브레이스. 어, V라고 잘못 썼다. 시브레이스로 바뀌었다. 시브레이스. V레이스. 개명. 코인. 실드. 실드 수업. 수업 더 밸류 오브 더 셀렉트 던전 카드 윗 랜덤 어드저센트 카드.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바꾸나 보다. 1도도 있어. 1도도. 그니까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어, 개꿀. 으, 거미장 너무 세다. 반사. 반사랑 소리터. 와우, 극한의 이득. 아, 잠깐만, 왜 포션을 처먹어요? 뭐야, 자기한테도 반사가 돼? 리바이브 호문쿨루스. 어, after taking fatal damage. 어, 병교정이네. 왜 병교정은 다 저런 느낌이야? 이거 있으면 마지막에 소울리터한테 맞아서 극한의 이득 땡길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은 다음에 병유정 끼우고 트롤한테 맞으면 생존. 야, 근데 나 피1이다. 살려줘. 트리거 리드로우. It will hit a random damage card. 리드로우 되면 발동합니다. 이런 뜻인가? 칼찌. 아, 젤다 시리즈 패러디예요. 녹색 옷 입은 애. 이 덱은 배쉬 없겠지. 아, 뭐, 그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 뭐야, 안 돼요! 아, 이거구나. 몰랐네. 아우. 건방패 다 팔고 얻어 맞으면 되겠네. 74점. 아이고, 이런. 1등은 109점이네. 호곡슌. 솔리테어. 아씨, 솔리테어 할까?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도 나름 하는 사람 많은 게임이네. 부활. 병유정이네, 병유정. Attack with your equipped weapon twice. 장착한 데미지 두번 발동합니다. 프렌즈. 두 장의 랜덤한 던전 카드를 제거합니다. 야, 이것도 점수 높일 때 좋겠다. 트레이드. Sell any non-monster card for the double of its value. 카드를 판매할 때두 배의 값어치를 가집니다. Swap the value of the selected dungeon card with a random. 아까 썼던 거지. 방금 거는 1일 도전이었어요. 똑같은 카드로 하는 거. 저 해금한 카드 중에 5개 쓸수 있는 데일리 덱이었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가볍게 시간대에 오는 게임이네.